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인 이 경기지사 선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 이재명 윤석열 대리전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였던 이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판 가능성도 나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계승하겠다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본격적인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경기대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습니다.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모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소관이었습니다. 김은혜 후보 출마로 김 후보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이재명 전 지사 의혹이 남은 대장동이 위치한 곳으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출마해 김은혜 후보와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말을 아꼈지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갑 출마설 나오는데 여기에 입장 한 말씀만. 우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 차출설도 나오고 민주당에선 이 지역 국회의원 출신 김병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